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시고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예. 우리 독자들이 좀, 시청자들이 약간 좀 기운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이거 참 소모전이 돼버렸어요. 그냥 치열하게 저것들이 선제 타격하고 공세 들어오니까. 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고, 또 어젠가 그제는 법인카드. 네. 지네들은 펑펑 쏴대면서. 법인카드를 갖고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뭐 샌드위치나 사 먹고 말이지. 과일이나 사 먹고. 네. 이렇게 한가로 또 악마화시켜 버렸습니다. 네.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 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싸움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네. 이제 송자병법에 보면은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챌 때 짧은 순간에 그렇죠. 탁 낚아채는데 팍. 이거를 절이라 그래요. 절. 절. 아, 그래요? 예. 네. 예, 마디절이라 그래요. 절을 그러니까 꺾어버린다. 그런데 평소에 싸움은 맹렬한 기세로 하더라도 막상 일격을 가할 때는 독수리가 그 낚아채듯이 짧고 급소를 명확하게 네. 딱 쳐가지고 신속하게 끝내라. 그래서 저기 이 기세와 절이라 그랬거든. 세와 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지금 싸움 같은 경우는 장기 소모전의 양상으로 조금 변하는 듯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우려 사항이거든요. 문제는 이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뭐 그 외에 지금 저기 여러 가지 어떤 국정의 여산 안맥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생각처럼 국민의 어떤 그 저 어떤 심판 여론. 또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좀 확 타오르게 이렇게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치는 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집중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루한 소모전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한번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좀 이거 재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는 아마 후반부에 가서 한번 종합 정리 격으로 해서 원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그 지금 사법 계엄 정국이란 말을 저한테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에 의한 비상 계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은 검사에 의한 저기 어떤 그 계엄과 유사한 사태. 계엄령 검사들이 검찰에서 계엄령을 때렸다 이거죠. 그렇죠. 뭐 그냥 무지막지하게 기소해버리고, 그래서 검찰 권력으로 야당을 포위하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검찰이란 돌격대 뒤에서 네. 무슨 뭐 보병 소총들 마냥 총 들고 뛰어오는 국민의힘. 예. 이렇게는 어떤 그 상황을 연출을 하고 나서 네. 유난 갈등이 모조리 봉합이 되고 예. 한동훈 대표를 완전히 허수아비 만들면서 윤핵관들이 이제 대공세가 시작이 되고 결국은 정치가 아닌 사법의 칼날로 정치의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는 네. 이거는 검찰발 계엄 사태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법 계엄 사태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과거에 전두환 시대에는 얘네들이 딱딱 해갖고 말이지 네. 국민들 죽이고 해서 딱 계엄령 때려서 그다음에 정권 잡아서 나갔단 말이야. 근데 얘들은 이 지금 검찰 정권은 완전 일상화돼 있어 계엄령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공안검사 시대를 마감하고 특수검사 시대라는 그 새로운 주류 세력의 교체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황교안을 마지막으로 공안검찰 시대를 이제 다 퇴조를 했는데 네. 공교롭게 그걸 때려잡은 게 윤석열 사단이에요. 네,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때를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예. 허구한 날 종북몰이 공안 사건 무슨 아로 사태가 어떻고 무슨 뭐 그래가지고 야당이 거의 10년 내내 그냥 인형 공세에 시달리고 다 지나간 제2연평해전이 튀어나오고 뭐 그때 군수뇌부가 고발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뭐 진보당 해산 사태에다가 한번 보십시오. 하루도 바랄 날이 없고 그럴 때 저는 주로 이념 공세에 맞서는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뭐 저는 뭐 어디 언론에 칼럼 하나 쓰면 댓글은 종북 빨갱이는 기본이고 제가 디펜스 21 참관하니까 저거는 어디서 자금이 났냐부터 해가지고 그 공무원 퇴직금으로 한 건데 벼락을 걸 다 털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그 네. 인형 공세로 무자비하게 들어오는 네. 이 반공 그 저 공세, 이 반공 세력들 이런 어떤 그게 올드라이트였다면 네. 그 세력들이 다 죽었거든. 그렇지. 그러고 나서 특수부 검사로 이제 주류 세력이 교체되고 나서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뭐든지 그냥 그 이렇게 저기 사생활 어떤 뭐 업무 정책 이런 거를 허구한 날 털어대는데 이제 그 월성 1호기 그 중단된 거에 대한 수사로부터 지금 저기 뭐냐 사드 배치 지연에 그것까지 대한 수사 또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어떤 그 뭐 검증 부실 뭐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나오는 데다가 이제는 저기 그 이재명 대표나 야당 주변에 대한 돈 봉투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용 뭐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해가지고 이 전체로 보면은 이거는 뭐 옛날에 차라리 그냥 표적을 딱 뭐 종북몰이 하나 해놓고 선명하게 전선을 긋든 이런 세력과는 전혀 결이 다른. 완전히 이제 그 특수부라는 미명하에서 전 국민의 검찰 공포의 일상화. 검찰이 전국의 주도권을 지는. 이런 형국으로서의 그 세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검찰발 사실상 계엄 사태 아니냐. 과거의 계엄은 군인이 하더만 이제는 검사가들이 한다. 그 대표적인 표적이 이제 정적인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을 겨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지금, 후보를 떠나서 네. 네.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무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네. 여기는 기소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언제 뭐 천년 만년 검사 세상 할 것도 아닌데 왜 네. 저러지 이런 그렇지. 의혹도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때려야 특검이 방어된다. 사실은 이 길밖에 없다. 이런 어떤 막다른 예. 선택이라는 거. 예. 사실은 이게 집권 세력으로 보면 합리적인 거죠. 그 각종 뭐 게이트다 특검이다 뭐 11월 전국에 특검 재의결이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뭘로 방어할 거냐. 그리고 친한 그룹 일각에서 특검 방어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게 네. 중요한 신호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검찰이 전면에 등장해서 야당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형국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적어도 이 특검 반대에 대해서는 용산, 윤핵관, 검찰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어요. 특검 자체를 검찰주의자들은 적대시하니까. 네.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 제거가 이런 특검 방어에 있어서 이 수단밖에 없다. 부득이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저 의견 통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네. 두 번째는 이 저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 권력은 계속 간다고 믿는 거죠. 계속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고. 예. 사실 이 검찰 권력이라는 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도 보면은 이게 그 정치권은 뭐 정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고 이래도 검찰은 그런 와중에서도 점점 성장해 왔거든. 지금 하늘 높은 줄 몰라요. 네. 점점 성장해 가지고 정당을 초월하는 이제 무소불위의 힘을 갖기에 이르렀고 네. 또 거기서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는 어떤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법화 뭐 관용차 뭐 초밥 먹은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일 사 먹은 거 선거법 위반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것에 검찰의 그 저기 뭐라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오히려 커지면 커질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것에 대한 굳건한 맹신과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네. 정권 때 마음껏 이 검찰 권력을 휘들어 놓으면 윤 대통령이 퇴진을 해도 그렇지. 저 검찰 권력은 다른 놈한테 붙을 수가 없다. 결국 검찰 국가의 국부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런 어떤 그 원조 국부.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화국의 아버지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퇴임 후에도 제일 안전한 길이다. 아.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이 기소권을 거의 뭐 저기 절대시하는 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이 말이 생각난다. 권력은 기소권에서 나온다. 예. 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사법을 앞세워서 정치를 신여화한다. 이런 면까지도 이제 그런 생각이 거죠. 과거의 전두환 시대와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그 당시엔 총각칼로 국민들을 공포, 협박, 억압, 탄압했잖아요. 네. 근데 이들은 그러면서 전두환, 니네 잘못하면 죽어, 잘못하면 광주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검찰은 국민들이 저항하고 정치권에서 저항하고 야당에서 저항하니까 야, 니네들 내 힘을 봐라. 인정해. 까불지 말아라. 얘를 다 쓸어버릴 거야. 기소권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면서 이제 그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의 실제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얘를 항복해라. 까불지 말아라. 인정해라. 어? 이게 우리 세상이야. 니네 이제 무력하게 그만둬. 그냥, 개돼지처럼 밥이나 먹고 일이나 해. 뭐 야당도 니네를 순치하고 순종하고 이재명 같은 사람 뭐 저항하고 그러지 말아 뭐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어떤 공포 정치 검찰에 의한 국가 통치라는 것이 사실 명나라가 그런데 거기가 가장 공안 정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동창 서창 내창 이런 어떤 그 사법 기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은 죽어서 나왔다. 아니면은 불구가 돼서 한번 들어가면 살아남질 못해요. 예, 예 완전히 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그리다 그냥 멸해버리는. 네. 예, 이런 그 300년 동안 그래왔다고. 근데 지금 이런 식의 통치를 보면은 이제 어떤 그 검찰을 통한 겁박, 선택적 정의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그 거침없이 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권력 현상. 맞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일상적으로 완전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다, 뭐 민주당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은 그걸 넘어서 민주주의 그 자체가 맞아요. 예. 위기가 되고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맞아요. 이런 수준의 문제가 네. 되는 거나 이게. 예. 예. 이게 어떻게 단순히 야당의 문제입니까? 이건 국가 자체예요.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건 네. 이재명 대표 계속 악마하면서 언론에서도 하면서 네. 이미지 완전히 다운시키면서 이걸 이재명 대 윤석열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언론은 완전히 윤석열 쪽으로 서왔고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거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야? 법인카드로 말이야. 과일이나 사먹고 말이지. 근데 이 문제가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의 삶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근데 의원님 이게 이런 사례가 과연 검찰이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다른 나라에서는 인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민주주의가 태행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사법 권력을 앞세워서 그 민주주의의 규칙을 네. 이제 부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한 사례가 인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인도가 원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참으로 굉장히 선진적인 국가였습니다. 예, 예. 이게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그 네루나 간디, 마하트마 간디, 마지하왈 네루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걸출한 위인들이 예. 인도의 민주주의 다당제를 갖다가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그 정착시켜온 나라 아닙니까? 네. 적어도 그 점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고 네. 항상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 올라와 있던 나라인데 네. 2023년 작년 3월에 그 마흘 간디라고 야당 대표가 있어요. 아.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모디 총리가 네, 모디 총리. 기소해버립니다.
근데 이 간디 야당 대표는 전에는 집권당 대표였거든. 네. 근데 지금은 야당이 된 거죠. 예. 근데 이 연설에서 딱 한 문장이었어. 딱 한 문장. 기소한 내용이 범죄 혐의가. 그게 뭐냐 하면은 어째 도둑놈들은 다 모디라는 성을 쓰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디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공교롭게 모디라는 성을 쓰는 사람이 인도에서 한 400만 명 돼. 네. 그러니까 기소 내용은 400만 명의 명예를 훼손했다. 야. 그러니까 모디 총리는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형량이 무거워질 거야. 명예훼손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네. 저 의원직이 박탈돼. 이렇게 되니까. 거기도 세구만 아주 그냥. 이게 한마디예요. 그랬는데 저기 이 현상을 보고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JDEM이라는 연구소에서 예. 인도를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빼버려. 이제 더 이상 저 나라는 아니다. 야당 탄압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미국이 인도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작년에 예. 이제 인도 모디 총리가 그 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바이든은 성대하게 대접을 하고 싶지. 네. 근데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언론 사설에서 일제히 아니 저렇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나라를 왜 국빈 대접하고 우리가 환영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 칼럼이 쫙 나온 거야. 아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어찌어찌 국빈 방문이 성사는 됐지만 미국의 시민 단체, 민주주의 그 뭐 옹호 단체 이런 데서 와 보니까 인도의 국가의 품격이 박살이 난 거야. 이런 사설이 나와. 그러니까 저기 대접은 받고 갔지만 이게 말이 아니거든. 이런 국제사회 압력들이 네. 결국은 그 작년 8월에 대법원 이제 최종 판결에서 네. 이 1, 2심 판결을 깨고 아 뒤집어요. 무죄 판결을 해서 다시 의원직에 복귀해. 아니 사실은 저만 한마디가 말이야 좀 심하긴 했지 사실은 뭐 그거야 남의 성을 가지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름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행동이 나쁘지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도 말이 거칠게 하지만은 그 자체가 야당 말설에 의원직 박탈할 안 되는 거지 근데 난 이 사건이 비슷하다고 보는 건데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였거든요. 그 저기 나는 뭐 그 김문기하고 꼴 붙인 기억이 없다. 그다음에 그 사진은 조작이다. 이런 게 이제 방송이나 어디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마디 정도 나온 건데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정치 생명을 끊어버렸다. 이제 이랬는데 검찰하고 벼보나 예, 내가 이제 이래 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나라도 인도처럼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 여기에 또 막 그 국민의힘이 요즘 신이 났습니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뭐 거리에 플랜카드 뭐 이재명 감옥 가라부터 해서 뭐 드디어 이재명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뭐 모조리 다 걸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신이 났어. 그래서 예. 저기 검찰의 전차 부대를 따라가는 무슨 쫄들 병졸들 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네. 지금 저기 인도에서 벌어진 일, 또 헝가리에서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거 아주 그 지금 독재로 회귀하는 거 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나 이래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을 앞세워서 민주주의를 태행했던 전 세계 민주주의 퇴조의 일반적 현상 네. 보여진다는 네. 것이고 이건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그 강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저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마도 이렇게 해서 야당이 대표가 그 일정 정도 어떤 거 저 제거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네. 이거는 정변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외국의 언론 시각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태타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를 질문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멸의 권력자로 부상되는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거든. 왜 그렇습니까? 법적 카르텔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다 장악했죠. 이 모든 건 김건희의 특검 방탄을 위해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추락하는 지지율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요구를
무마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고 이 집권 세력이 전부 여사의 사적 방탄세력으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말하자면 여사의 겨울왕국이다. 그리고 여사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더 큰 권력을 요구한다. 스캔들이 많아지고 의혹이 쌓이고 추문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방어할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법조 카르텔과 여당을 줄 세워야 되는 형국을 내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하고 찢어진 이유도 여사 문제 때문이거든요. 유난 갈등이. 이렇게 보면 이제 여사는 점점 더 많은 권력과 점점 더 많은 줄 세우기를 시도하게 되는 말 그대로 만인지상의 시대다. 여사 만인지상. 아,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명태균 부류하고 놀면서 윤핵관을 견제하던 김여사가 이제는 검찰 법조 카르텔을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여당 위에 올라타서 만인지상의 노릇을 행사하는 이걸로 이제 집권 후반기가 설계된다. 이게 권력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렇지만 국민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안 그렇잖아요. 김건희에 대해서 악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압도적 국민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미 또 과반수가 대통령의 임기 단축 하야를 요구하고 있고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세력 전체가 반헌법 세력이 되는 거예요. 특검은 반헌법 발상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당이 무슨 특검을 임명하느냐는 거거든요. 이런데 버럭 화를 낸다고요? 근데 그 야당의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반헌법 세력이 되는 극단적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 결국은 지금의 어떤 그 집권 세력이 믿을 건 기소권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민은 너 김건희 너 감옥 가라 재판 받아라 조사 받아라 그거는 뭐 경상도에서도 그러고 말이죠 모든 전국에서 윤석열보다 김건희에 대한 그 비난과 비판 여론이 더 심합니다 실제로 국정농단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너 뭐 외부로 나가든지 너 니네 집으로 가든지 감옥 가든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영대 의원께서 지금 분석하신 대로 그 권력은 김건희가 갖는 권력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지금 검찰, 이제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고, 행정 권력은 이미 장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권력까지 장악하겠지, 김건희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래요. 일단 야당은 뭐 이런 식으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잘 대처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반헌법 세력이라는 욕을 얻어먹는 국민의 수치심. 또 이랬을 때 국민이 어떻게 결심하느냐. 그죠. 아,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는 건데, 지금 아쉽게도 그런 어떤, 국민의 그 심판 여론을 모으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거 만들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도 뭐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50만이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지만은, 따로따로 집회하지 말고, 그걸 같이 집회하고, 연합, 말씀하신 연합 플랫폼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좀, 올드하지만, 올드하지만, 과거에 했던 방식이지만, 그런 걸 만들어서 온 국민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는 연합할 때 강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함께하고 연대할 때 진보는 강했고. 맞아요. 또 민주 세력은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세 번이나 집권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사이인가 우리 사이에서도 이제는 좀 반목과 패권적 사고가 그 고개를 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생겨난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협치와 연정의 정치를 실험해 보지 못한 것이 매우 뼈아픈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은 예전에 위성정당 창당을 기화점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은 어떤 그 풀뿌리 시민운동보다는 저기 거대정당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것이 다 저기 그 저 조정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에
튼튼한 어떤 그 기초, 이 펀더멘탈이 좀 약화된 거거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모아지고 뭉쳐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연대하고 연합하면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진보의 정치는 연합의 정치. 예, 그다음에 연대해서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힘으로 우리가 그렇죠. 박근혜를 탄핵했고. 맞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기 그 김대중 대통령 집권, 더 거슬러 올라가면 87년 민주화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한 거죠. 거고. 그런 어떤 연합 속에서 진보는 강해졌고 구체적 성과를 냈다. 맞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원내 야당들이 더 무시하거나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굉장히 교착 상태, 소모전이 돼서 이게 됩니다. 이게 손자병법에도 힘을 집중하지 않고 분산시키면 네. 이거는 필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자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어떤 그 형국이 돼가지고는 어떤 민주항쟁의 역사에서 몇 면이 입증되어오던 그 힘의 실체, 어떤 그 연합 속에서 우리가 강해져왔던 예. 역사적 경험이 무시되거나 배제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로운 다수파 연합을 꿈꾸고 이런 면에서 오히려 네. 지금의 영국은 이제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가 그럼. 됐다는 거. 그럼 예. 이런 면의 어떤 시대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국민 정치 시대가 그 국민 정치 시대를 우리가 여느냐 못 여느냐 이게 지금 우리한테 처한 아주 관건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혁까지 밀고 가는 정권을 심판하고 제도까지 개혁하고 이제 그 사회적 흉기가 돼버린 검찰 권력도 어떤 이거를 억누를 수 있는 거 제압할 수 있는 거는 국민밖에 없어요. 네. 어떤 국회에서의 입법 권력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시대 상황이 뭔가 더 엄중한 국민을 호명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광장에서 여러분들을 부른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중요한 워딩입니다. 국민을 호명하는 시대다. 그렇습니다. 네. 예. 내가 국민이다,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몇 가지 좀 나온 정치 하나 좀 여쭤볼까요? 그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김영현 장관을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건 왜 그럽니까? 예, 이건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밝힌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대북 전단을 계속 방치하고 예. 지금 이게 국제전 위협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데 새로운 어떤 국지전 전술을 갖다가 배워올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네.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는 것처럼 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처럼 이런 어떤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고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 일리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 김용현 장관은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의 안보를 생각하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대통령 골프 논란 때도 예. 그 8월 말에 골프 친 거를 9월 말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모른다 그러면서 저 한기호 의원이 대통령은 10년 전에 골프채 잡아보고 안 잡아보았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그 간신들의 대화법에 진술을 보여준 사람. 네, 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딱 그 눈빛이나 태도를 보면은 아주 저게 바로 이제 나라를 절단내는 간신들의 대화법이다. 그리고 저기 지금 이런 어떤 안보 상황의 무책임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죠. 당 김영현 장관이 딱히 무슨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만한 어떤 것은 아직 꼬리는 없어요. 잡힌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정책이나 행태 자체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하자. 예방적 차원이에요. 예방적 탄핵을 하자. 거기에다가 저기 개헌 부분도 네. 간과하기 어려운 게 검찰이 저렇게 설치는 꼬락선을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이게 이제 야당이
그런 사태에 대한 파국적 사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행동할 만한 사람이 누구겠냐? 바로 김영현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탄핵을 걸어.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대북 전단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무인기 문제, 또 뭐 개헌 검토라든가 이런 걸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은 계속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 아, 그래요? 계속 독보적으로 얘기를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심상치가 않다. 예. 그래서 저도 뭐 국방만 30년 이상 바라봤던 사람인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네. 예, 이후 상황을 대비해서는 저기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어떤 극단적 사고도 할 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예. 위험한 사람. 알겠습니다. 그 공수처가 다시 저 뭐야 최상병 사건 용산 조사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 뭐 이종섭 장관도 소환도 못 하고 있어요. 글쎄 말이야. 이 언론 플레이예요,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 공수처가 완전히 손 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하고나 있다. 하고나 있다. 예, 예. 얼마 전에 대구지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도 소식이 없어요. 이런 걸 처박아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맞지 하고는 있겠지.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움직이는 친구가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뭐 언론에서만 그냥 키운 거구만. 이번에 뭐 인사 개편이 있고 나서 예, 사실상 식물기관이 돼가고 있다. 명태균 사태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쪽에서는 좀 봉합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녹취록 계속 까고 있고 명태균도 뭐 그러고 있고 네. 내가 윤석열 공적 대화와 김건희 대화록을 갖고 있다. 계속 협박하는 것 같고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진행돼요 이건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오졌듯이 의혹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포항시장, 평택시장, 아이고. 그런데 평택은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뭐냐 좀 붉어지지 않을 뿐이지 네. 거기가 훨씨 고약했다고 그, 예. 저, 그 아마 정모 씨 그 시장 단수 공천 받은 네. 국민의힘 예, 그게 저기 여론조사 5등이 단수 공천 받은 거거든요. 여론조사 5등이 근데 1위로 가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지금 민주당이다. 예, 그리고 그때 워낙 시끄러웠어요. 그 저기 그래서 꼴찌하는 사람을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한 바람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신승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상세하게 보도가 돼 있는데 그 취재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포항시장은 또 저 지금 저 자신을 갖다가 제거하려 했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거거든요. 도당 위원장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 또 시장이 됐어요. 거기 명태균이 다 개입돼 있는 거죠. 네. 아 이건 대통령이 직접 개입돼 있는. 대통령이? 이건 이준석이 깐 거 아닙니까? 아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 일종의 어떤 그 저기 뭐랄까. 권력을 잡고 그 칼을 휘두르는데 얼마나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저기 뭐냐 그 저 권력을 갖다 만끽을 했는지 이런 면에서는 가히 엽기적이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냐? 예. 지금 7, 8명 정도 거론되고 있죠. 7, 8명이라 하면 박완수 강원도지사 또 김진태 예, 그 저기 강원도지사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폭발력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도 거론되고 있죠. 예,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이제 김소현 변호사가 앞으로 정치 못할 거라고 이 것까지 얘기했고 오세훈은 한마디도 못하고 이것도 여론 조작 쪽으로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누가 있습니까? 김영선 의원 있고 포항시장 그 다음에 평택시장.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뭐 안동영 있다는 소문까지 해서 지금 7, 8명 선이 문제가 될 것이다. 예. 지금 이런 관측이거든요. 창원시장도 창원시장 그리고 저도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산단, 거기는 산단 또 산단에
예, 저기 뭐냐, 그 이권에 대한 어떤 정보 누설이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건 정리, 그건 명태균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권력 행사는 윤석열 김건희가 했고, 그죠? 그것이 공천 개입이고 여론조작이고, 지네들이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유용해 먹었다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네. 명태균이 거기에 발담그고 있고, 또 이준석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명태균 이제 김수현 변호사가 어제 사퇴를 했던데. 글쎄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김수현 변호사는 이준석을 몰고 들어가고 있고, 이준석은 대통령을 몰고 들어가고 있고. 아, 이렇게 하고 또 대통령은 그거 시선을 외부에 돌리려고 이제 윤핵관들 동원해가지고 저기 뭐냐 그 이재명 대표를 몰고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몰고 있나. 네. 아, 이런 어떤 집단적인 연결고리들 형성하고. 예. 뭐, 지금 완전히 그냥 혼자는 못 죽겠다고 다들 나서니까. 예, 예. 이러다 집단 몰살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쪽에 이재명 대표나 야당 쪽에 타겟을 돌리면서 나름 성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그죠? 그렇습니다. 어, 국민 작문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거. 아, 우리 힘이 제일 세다. 그러면서 지네들 내부의 이 교란과 이 추자펀과 추악함은 또 이제 싹 감춰버리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힘센 놈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쪽 논리는 간단할 것 같아. 예. 힘센 누가 힘세냐.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실존적인 고민들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끌어안는 형국. 그러다가 집단 농계 작전 사건 같이. 집단 논계. 다 빠져, 이제, 강물에. 한 놈이 빠지면 우르르 빠져. 예. 아. 이런 어떤 형국이 되는 아주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상황이다. 아, 지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한 덩어리 빠지면 주르르 건이야, 승려라,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냥. 예. 한 덩어리 그냥 빠지겠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 하다 보면 이거 이제 무긴방조하고 수사도 안 하는 검찰까지. 검찰까지. 아주 그냥 나라가 개판되는 거야. 이게. 누구를 제일 먼저 우리가 빠뜨려야 돼요? 누구를 제일. 너희 빠지면 다 물고 들어올 거야. 제일 약한 거리가 어디야? 이준석이 누구예요? 아니 이제 이준석이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MBC 나와서는 또 흐리멍텅한 얘기를 하더라고. 에이, 치고 빠지더라고 아주 그 친구. 아주 능수능란해. 그렇죠. 그래서 이래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예. 버티고는 있어요. 아슬아슬하다 보세요. 네, 버티고는 있습니다. 버티고는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제 저 뚝이 무너져요? 의원님의 명석한. 아니,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일격을 당해도 뻔뻔함으로 버텨버리니까. 아, 이제는 입법부나 이런 어떤 정당 간의 정치 문제를 초월하는 것 같다. 그렇지. 예, 여기서는 계속 장기 소모전. 교착 상태로 갈 것 같다. 저들은 지지율이 10% 이하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어떤 그 항쟁의 그만이 답이다. 그치, 항쟁만이 답이에요. 네, 항쟁밖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네, 여러분들 뭐 날도 추워지는데 광장에 나오시기 어렵고 멀리 계시면은 댓글이라도 올리고. 그렇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는 커뮤니티 같은 거. 맞아요. 이런 거 참여하시고 예. 유튜브 그 저기 댓글 올려주시고 무언가 조금 시민이 저희도 살아있다. 우리는 저 깨어 있는 국민이다. 뭔가 이런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거 활로를 출구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유튜브가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다행인 거지. 네. 그러니까 광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작은 카페라든가 작은 뭐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동일한 이름으로 한다든가 이게 확산되게 이런 운동도 좀 벌렸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작은 돈이라도 슈퍼 때 또 좀 주시고. 네. 또 아주 힘들게 그 지켜 싸움을 만들고 지켜가는 사람들의 눈에 뜨이면. 네.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서로 힘을 모아서 가면. 맞아요. 희망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정리할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러셨는데.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법기술자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지만. 네. 모든 법을 초월하는 가장, 그, 저기,
큰 가능성은 네. 역시 국민 그 자체입니다. 맞아요.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가는 게 최선이다. 네. 예. 국민들이 힘을 보여주실 때다. 네. 이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김종대입니다. 국민이 예? 예. 우리 저 민주당이고 국민이 이재명이다. 예. 국민이 유영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럼요.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 또 김종대 작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